아비용은 합법적인 그 범법은 아직 안 하시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형이 불법을 했니? 지금 했으면은 좀 세고랑 사실만한 것들 좀 있지 않았습니까? 아, 이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 야, 세고랑까지 가면은 나 큰일 나. 하는 프로젝트 밴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또 우리 오이한 씨는? 오이한 형은 정규 멤버죠? 저는 예, 와비킹이라는 메터헤드 스타일의 하드락을 하는 예, 그런 밴드인데요. 일단은 처음에 세션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정 멤버로 문스터리그랑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3인조예요. 네. 드럼 치는 이준호 씨. 네. 그리고 기타 보컬. 기타 보컬의 강와비 씨. 강와비. 이름은 강완엽인데 하도 와비 이게 이제 그 닉네임이 돼가지고 본인도 자기 이름 까먹었을 거야. 아니 어떤 색깔인가요? 와비킹 밴드는 그냥 아 저 와비 형만 봐도 그냥 외모가 레미 킬리스터 딱 그 스타일입니다. 음악도 목소리도 스타일 거의 다 이제 막 남들은 뭐 완전 벤치마킹 아니냐라는 말도 있지만 그거는 그 와비 형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모토헤드를 그러면서도 본인만의 독특한 그 락앤롤 음악을 만들어서 재밌는 가사도 있고 또 멋진 가사도 있고 신나게 하는 음악입니다. 3인조 사운드가 참 어찌 보면 저 개인적으로 드럼 베이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4인조도 그렇고 5인조도 그렇지만 특히나 3인조는 드럼 베이스가 정말 잘해야 밴드가 살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이 드러머 이준호 씨도 만나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그냥 아 그냥 농담으로 어 형님 어 뭐 모토헤드 어 모토헤드인데요 그러니까 아 아직 멀었어 막 그런 겸손의 말씀도 해주시고 강하미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SNS상 이렇게 보면 참 특이한 사람이 하나 또 나타났다고 생각해. 어 그런 생각을 참 들게 하더라고요. 네. 아, 재밌는 친구구나. 아, 네. 재밌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보니까 크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마케팅을 광고로 SNS에 많이 활용하는 친구 그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뭐 그게 다일 수도 있지만 그냥 와비 형 같은 경우는 나름 심오한 또 모습이 있긴 하지만 일단 보이는 게 답니다. 정말 유쾌한 사람. 어, 뭐 보니까는 뭐 제주도에 계시더라고요. 네, 제주도 현지인이죠. 네. 현지인이요? 네. 어, 그러면은 뭐 섬에서 좋은 일들 행사 많이 만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음향 장비 렌탈하는 업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안 좋아져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의 음악에 전념을 하게 됐죠. 팬데믹 시기가 네. 강아비 씨를 네. 어, 또 밴드의 생활로 그냥 더 들어오게 만든 거네요. 어,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그렇게 참 고맙다 팬데믹아. 그리고 뭐 소문에는 제주도에 뭐 땅이 얼만큼 있다 막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네. 아 저도 좀 그래 우리가 다 편하게 좀 음악 생활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좀 비비고 싶네요. 아, 저도 낑가 달라고 그러고 싶네요. 아 나중에 같이. 아 우리 그러면은 아, 시즌3 시작했으니까 조만간에 강와비 씨를 또 한번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네. 아, 또 이제 아, 의환 씨랑 시간 맞으면 또 한번 좋은 자리 한번 마련하고 싶네요. 아 네. 아, 왜 제가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 저는 이 땅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알고 어, 있죠. 아, 그렇죠. 이분 아까 뭐 땅 하면은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전혀 그거 아니시라는 거.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의환 씨가 봤을 때. 와비킹은 멤버들은 어떤가요? 제가 이제 개개인적으로 몰라서. 어, 멤버들이 각자 개성도 강하고. 그냥 되게 유쾌하게 술 먹고 노는 거를 좋아하면서도 나름의 이제 또 음악적인 그런 가치관이랄까 그런 게 또 있고 일단 뭐 나쁜 사람들은 아니니까 네 어디 가서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에 맞을 거예요. 네. 법 없이도? 네. 제가 강하미 씨는 솔직히 못 믿겠는데 너무 칭찬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이 안 나와 지금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너만 하겠어.
아미 사고는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호 형님은 정말 진짜 한량 같아요, 선비. 아, 순수하세요. 네. 그거 항상 보시면 크럭스의 신영 형님 있지 않습니까? 네. 친구잖아요. 네, 네, 영희 형 때문에 내가 형님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형이 그냥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친구 공연때 항상 와요. 네, 의리도 있으시고. 의리도 있고 항상 한손 주머니에 비닐봉지에 맥주가 들어있어. 그리고 처음에는 막 혼자 드시더니 주변 분들이랑 막 나눠 드시더니 조용히 드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제가 형이 말로 오십시오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봤을 때 갑자기 비닐봉지에서 눈 동그래가지고 마셔. 네, 마셔. 형, 저 술 안 마셔요. 그러니까, 어? 놀라는 거야. 저 일할 때랑 뭐, 그리고 평상시에 술 잘 안 마셔요. 그러니까 놀리더니, 어? 그리고 뒤에 가서 자기가 딱 따다리 혼자 막 먹더라고. 어, 재밌으신 분이. 네. 준호 형 개인적으로 많이 못 뵀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자, 주현석 씨는 와비킹 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쪽 음악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형이랑 친하고 하다 보니까 좀 사전에 곡 작업된 것들도 들어볼 기회가 생겼는데 근 3년 동안 들어본 우리나라 모든 밴드들 음악 중에서 가장 감동받은 노래가 이제 올해 와비킹 앨범에 나온 그 와비킹 앨범의 실릴 곡이 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정도 너무 좋은 곡이 한 곡 나왔습니다. 네.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더 노래 그냥 더 친해지고 싶진 않고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 어? 사실 애정합니다. 그 와비 형님이랑 저랑 결이 많이 겹치죠. 좀 이제 그 저는 막 독자적으로 뭔가를 저를 만드는 그거보다 좀 이제 락음악은 좀 이제 어느 정도 보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르거든요. 와비 형 딱 보면 그 레미킬미스터 떠오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 사람들이 날 기타 치는 걸 본다거나 무대에서 무슨 모션을 취하는 걸 볼 때 어 쟤는 어 누가 떠올라 그거를 딱 그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게 확실한 그런 개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형도 좀 그런 게 있고 뭐 형은 좀 진짜 판테라나 스키드로 베이시스트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형 베이스 치는 걸 보면 그런 거를 많이 연상하고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와비 형 되게 존경하죠. 그러니까 제가 좀 하고 싶은 거에 뭐 결은 다르지만 그거를 많이 지금 이룩하신 분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 보고 깜짝 놀란 게 아... 그 사원의 이용호 씨 너무 갔는데? 그 둘이 나랑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막 그러고 막 했던 것들을 나이 먹고 하시는구나 저 늦었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말씀드리면 형이 하신 것만큼은 안 해요 아니지만 아니지만 와비 형은 합법적인 그 범법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야 그렇다면 형이 불법을 했니? 지금 했으면은 좀 세고 나서실 만한 것들 좀 있지 않았습니까? 아 이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야 야, 세고랑까지 가면은 나 큰일 나. 세고랑 뭔지 되죠? 큰일 나. 욕하버려요. 아, 그 왜 그러냐면은 아, 참 용감하다. 왜냐면 나이를 먹으면은 이미지라는 걸 관리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나는 그 마케팅인가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왜 나이 먹고 저런 사람을 얻거든. 다 참고 살거든. 근데 막 윗장 까고 자고 있고 막 어? 술 먹고 자고 땅바닥에서 자고 있고 막 그런 거고 지하드 신동민 씨가 하던 거거든. 나랑 박스 까이고 어? 홍대에서 놀이터에서 이제 시간 되면은 지하철 차차 다닐 때까지 이제 박스랑 신문지 주워 와가지고 네. 20대도 자고 이래던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어? 가위 50 먹을 아, 사람이 요즘은 이제 부수적으로 일을 따로 하시는 게 있어서 방 잡고 잡니다. 길에서 안 자고. 안 자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 방 잡고 팬티만 입고 핸드폰을 킵니다, 이제. 아, 저희가 안 되겠어요. 아, 오늘은 와비킹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아, 네. 강한 씨를 한번 모십시다. 아, 좋죠. 네. 어? 강한 씨를 모셔서 한번 좀, 라켓놀 파워토크 시즌3에 모셔서 좀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근데, 뭐, 시간 되면은, 네. 그 준호 형까지 해서, 아, 같이 가. 아, 셋이? 네. 아, 좋아, 좋아. 아, 저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와비킹 멤버들 3인조를 다 초대를 해서 저희가 진짜 즐거운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시간이 됐으니까 네,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말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아직 완치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뭐 마음은 이미 다 난 것 같고
누구보다 더 빠르고 건강하게 나서 빨리 복귀해서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의원이 형 완치되는 거 기다렸다가 열심히 몬스터리그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락앤롤 파워토크 몬스터리그의 베이스 기타 오우야이씨, 기타리스트 지원혁씨, 그리고 완킹의 베이스신 오우야이씨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내들 속에 작은 모습 가오. 그만하면 3시간에 7만원 4시간 짠 서비스. 다음날 아침 머리를 지었다는 매직. 결제일이 오면 내 머리는 빠지. 오가 타냐 나타사, 오가 타냐 나타사, 오가 타냐 나타사, 오가 타냐 나타사. Oh yeah. 그냥 몇십 틀만은 해도 많이 심으면 30만원 지나가면 안될 서비스. 작은 사랑을 위해 너는 시디 마스카. 아름다운 내주 속에 작은 모습 가오. 오가 타냐 나타사, 오가 타냐 나타사, 오가 타냐 나타사, 오가 타냐 나타사. Oh Thank you very much.